그런가 하면 도도맘은 강용석 씨와 자신의 관계를 불륜으로 단정짓고 비난의 댓글을 단 네티즌 69명을 고소했습니다. 이른바 고소왕으로 불리는 강용석 씨와의 이 비슷한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조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월 한 매체는 홍콩에서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변호사 강용석 씨와 유명 블로거인 김민아 씨, 이른바 도도맘의 불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기사에 여자가 꽃뱀이라는 등 각종 악성 댓글을 달았는데 김민아 씨가 악플을 단 네티즌 69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게 대량 고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아이디 가입자를 특정한 다음에 전국 다른 관내에 있는 걸로 확인되는 거는 사건이 종결이 이동해가지고 종결이 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수사 중이라고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네티즌들이 강용석과의 불륜 관계를 사실로 단정짓고 있다며 집단적인 괴롭힘에 더 이상 고통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불륜설에 대응하는 도도맘의 움직임이 강용석 씨와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 씨도 지난달 불륜설 보도 매체와 악플러 200명을 무더기 고소했습니다. 강 씨는 김 씨의 남편도 공갈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언론을 상대하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최근 김 씨는 한 여성 잡지와 인터뷰에서 강용석 씨는 호감 있는 술친구라고 해명했는데 강 씨 역시 한 달 전 같은 여성 잡지를 통해 도도맘은 술친구 혹은 여자 사람 친구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씨와 김 씨가 불륜설 해명 인터뷰를 한 방송 매체도 같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